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이 어우러진 조용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관교동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터미널을 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주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장상 올 근생이나 3층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임대 수익과 함께 구월동에 잘 발달된 기반 시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205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 면적 118.08제곱미터, 연면적 459.12제곱미터로 1992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6만 8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7억 3천만원입니다. 지층과 1층 제외 공실이며 만실 시 보증금 3,300만원에 월 273만원 나오는 것으로 연수익 3,276만원 나오는 수익률 4.7%의 건물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2,100만원에 월 133만원 나오는 상태라는 점과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은 없는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3층은 주거용으로 즉시 입주, 거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